네,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왔습니다. 뭐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계속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이제 좀 올라갈까요?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조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재유행 조짐이 조금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1호 백신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매출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는 있고요. 뭐 멕시코랑 얘기가 뭐 협력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다라고는 해요. 하지만 사실 저는 테마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. 왜냐면 차라리 다른 쪽에서 조금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들 쪽에서 손바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, 과거에는 2년 동안 거의, 코로나 관련주들만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영향이 있다, 아니면 뭐 재확산이 많이 된다, 맞아요. 이런 것만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말 좋았는데, 최근에 뭐 종근당도 그렇고 대부분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돼서 개발을 진행을 했던 곳들은 대부분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. 중단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, 이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다, 라는 게 판단이 됐다라고 봐요. 백신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매출 자체가 뭐 폭증하는 거는 저는 사실 어렵지 않나. 왜냐면 우리나라도 거의 3차까지 다 끝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4차까지 다 맞았잖아요.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또 누군가가 맞으라고 하면 맞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별로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바이오주가 별로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합니다. 뭐 외인 기관이랑 뭐 사실 니네가 우리랑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대웅이나 한미, ST팜 같은 쪽으로 사실은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요. 그럼 왜 들어오냐를 따져보니까 이제 바이오주의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갔던 것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이 먼저였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. 그래서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비중들은 지금 점차 줄이고 있고요. 반대로 신약 관련된 바이오주들은 조금 담고 있거든요. 이거를 조금 힌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. 바이오주가 많이 밀려 있긴 했지만 이제는 원래 저희가 바이오주를 생각할 때 봤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돼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